인천시는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을 위한 우선 후보지를 남동구 원래공원으로 정하고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설득에 나섰는데요. 여전히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반대가 거센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인천에서 국내 최초로 운영에 들어간 닥터헬기. 11년간 1,500여 명의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부평 군부대에서 남동구 원래공원으로 계류장을 옮기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바로 옆 연수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소음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인 주민과의 합의와 의견 없이 부속 편의주의로 자체 판단에 의한 결정한 헬기 계류장 이전 계획을 결사 반대하며 계류장 이전 계획에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1일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인천시는 주민들이 가장 우려 중인 소음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원래공원에서 헬기가 이착륙했을 때 인근 아파트에서의 최고 소음은 71데시벨로 측정됐다며 이는 평소 배경소음인 63데시벨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60데시벨은 일반적인 대화 정도, 70데시벨은 전화벨 소리 수준의 소음입니다. 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측정 당시 실제 헬기가 이착륙하지 않고 자리에 머무는 수준에서 소음도 측정이 이뤄져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 소음이나 소음 공해가 법정 허용치에 들어가도 주민들은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거죠. 예. 그러나 주민 반대에도 닥터헬기 계류장 후보지가 변경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천시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해 안전한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반대 추진위원회까지 꾸리겠다고 나선 가운데 닥터헬기 계류장을 원래공원으로 옮기는 절차가 원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